오늘은 디도서 3장 10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이란 뭡니까?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로 끝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같이 출발은 같이 했는데 그만 끝이 달라져서 서로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성경 말씀을 다 인정하고 그러나 성경으로는 부족하니까 자기가 계시받은 다른 성경을 가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다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의 특별한 책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몰몬교도 성경을 믿는데 몰몬경을 또 같이 믿어야 되지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단 종교들이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서 또 자기 특별한 자기 교단 교리의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문생명 씨의 그거를 보면 성경은 인정하지만 성경보다 더 그들이 만든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감하는 자,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워서 믿는 것은 이단 것입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아 성경 다 믿어요. 성경 신구약을 다 인용을 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교주가 만든 계시받은 책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도 원리 강론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놓지 않습니까? 성경도 믿지만은 원리 강론을 따라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구원을 받는다. 성경과 똑같이 동등하게 다른 교리나 책을 올려놓는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천하, 천상 천하에 성경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책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꽉 알아야 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인데 이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성경과 동등하게 놓거나 성경보다 더 높이 놓아서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계시의 종결입니다. 더 이상한 성경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끝났어요. 그 이상의 계시와 묵시는 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기록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 나는 특별해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었으므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안에서만 살아야지. 성경을 일단 떠나서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탄이 들어와서 미혹하는 영이 말한 것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계시의 종결성을 믿지 않자 성경 외에도 특정인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계시를 주신다고 믿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제일 이단이냐 정통적인 신앙이냐를 알려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이단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바꾸어서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통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오직 구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즉 하늘로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정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영으로 나타났다가 영으로 사라졌다고 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육신의 아들로서 점점 수양과 도덕을 닦아서 하나님 아들의 레벨로 올라갔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그를 통한 구원,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정통신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해도 성령은 인격이 아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영향력이지 인격이 아니라고 믿으면 이단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직분은 다르지만 그 원체는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인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개교회주의, 무교회주의로 해서 우리는 교회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세워서 성도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교회를 부인하고 무교회주의로 나가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은 천당 가지만은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몸을 벗어 천국에 올라갔다가 주님 강림하실 때 따라 내려와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조목조목 따져보아서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자는 어떠한 교리든지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 규정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라 그럽니다. 안 믿는 세계에도 부모 공경하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살인하는 것 나쁜 줄 알고 살인한 자를 심판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늠하는 자 좋다고 박수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요사이 강도들, 도둑놈들 들어오면 잡아서 감방에 넣지 않습니까? 어제도 텔레비 보니까 은행을 털려고 칼로 들어가서 은행 직원을 찔러서 죽이고 잡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강도로 변하는 것, 그거 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도덕에서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로 이웃을 자꾸 모함하는 것, 이거 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남 잘 되는 것 보지 못해서 자꾸 바지가랑이 끌어 땡기는 그러한 일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10계명 중에 6계명이 대인관계인데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세상 윤리와 도덕에도 그대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절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신을 인정하더라도 이단과 잘못된 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야훼 하나님, 야훼 예수님, 야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상에 절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무나 돌이나 그런 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바다나 산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보고 절하지 않습니다. 정월 초하루 날 해 뜨는 거 보려고 뭐 정동영이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포항을 가고 부산 해운대로 가든지 해가지고서 아침에 해를 보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태백산 줄령에 올라가가지고서 대잔 사놓고 명태하고 사과하고 술 부어놓고 엎드려서 1년 내내 가족들 건강하라고 절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무지막지해도 참 한이 없지. 돌멩이 단 사놓고 산 귀신에게 잘 떼어달라고 축복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절대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확인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느끼고 존경하고 거룩하게 모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망령되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망령되이 부르지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존귀로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귀한 이름 아닌 것입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 믿는 사람만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법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내 계명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또 주기도문을 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라는 사도신경을 그대로 따라서 믿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지, 사도신경 중에 어느 한 구절이라도 부인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단이 꼭 처음 출발은 다 갔다가 끝에 가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 말씀에 거역되는 말을 하지 않은가 하는가 귀를 기울이는데, 이단은 비슷한 말을 하다가 끝에 다른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야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또다시 우리 교주가 계시받은 것이 있으니 우리 교주의 계시를 믿어야 됩니다. 이라면 그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단이 와서 미혹을 할 때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 비추어 봐서 비뚤어진 소리를 하면 이단인 줄 알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단이 끊임없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비뚤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을 자꾸 설득을 해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들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단이 침투할까 안 할까를 눈여겨보고 지역장, 구역장, 교역자들이 끊임없이 살펴보아서 이단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 헛된 말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론할 필요 없이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딱 서면은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영생 천국을 얻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해 얻습니다. 십자가를 떠난 말은 믿지 않습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꽉 뿌리를 받고 있으면 이단들이 와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와서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대개 가장 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인정하지 않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꽉 쓰면 이단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아유, 성경 읽어도 이제 기억이 안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건 마땅해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필요할 때 성령께서 의없이 마음속에 옛날에 읽은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거나, 우리가 많이 읽어놓으면 마음속에 잊어버리더라도 성령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가 이단을 경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단은 탐욕을 가져야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보통 교회에 나가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소사로 와야 천영성으로 와야 된다, 이거 전부 다 개인적인 탐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데 14만 4천 명만 구원하겠습니까? 온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14만 4천만 구원하는 것은 탐욕이지 않습니까? 탐욕이 들어와서 우리만, 우리끼리만 구원 얻는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논쟁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대로 믿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투쟁이 되고 알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걸린 사람은 한두 번 훈계를 해봅니다. 말씀으로서 다스려보고 타올려보고 훈계를 해보고 말 안 들으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행병 같은 것이니까 이단에 깊이 뿌리 박히지 않은 사람은 훈계를 하면 돌아서지만은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은 아무리 훈계를 해도 아예 이단에 물이 들어서 그게 푹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훈계를 듣지 않냐고 우리를 이단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 안 듣거들랑 다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 들린 사람 자꾸 곁에 데려오면 같이 감기 들리는 것입니다. 유행병 들린 사람하고 같이 자꾸 먹고 자고 깨면 같은 유행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격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이단성 발언을 하면은 당장 격리시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스스로 모르겠으면 숨겨놓지 말고 지역장, 구역장에게 물어보고 주의 종에게 상의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단이라는 이리와 사자가 와서 물고 찢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은 그 많은 짐승떼들이 가는데 반드시 사자나 표범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에 악어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몇 놈을 잡아서 먹는단 말입니다. 꼭 이단은 주의 나라로 가는 무리 속에 끼어들어와서 마음이 약하고 심성이 어지러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구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면은 이단이 와도 못 잡아먹는 것입니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감히 덤비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약해서 자꾸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의 구석에 서지 못한 그런 영혼은 이단에게 쉽게 떨어져만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섬겼으면 한결같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언제나 사도신경을 늘 외우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아예 듣지도 말고 같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같이 외우면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다 형제인 것입니다. 어떤 교단의 교파도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외우면 형제요 자매요 함께 천국 가는 것이지만 교파가 다르고 교리가 달라서 사도행전을 믿지 않으면 사도행전 중에 어떤 사도신경 중에 어떤 것을 부인하면 이는 이단인 것입니다. 신경을 바짝 쓰십시오. 우리가 왜 예배 볼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우리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항상 사도신경에 입각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확고한 신앙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아서 푹 빠진 사람은 아예 부패해졌습니다. 썩어버려서 고치지 못해요. 썩은 계란 여러분 아무리 요리해놔도 못 먹습니다. 썩은 계란은 돌릴 수가 없어요. 썩은 감자 물이 질겅질겅 나고 구린내나는 썩은 감자 아무리 생생한 감자로 변화시키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도 심령이 부패해져 버리면 이단이 들어와서 마귀가 완전히 점령을 하고 심령이 부패해져 버리면 안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썩어서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면서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이름을 쫓아내지만 이단은 완전히 악마화해 버리기 때문에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스스로 자기는 이단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통이고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이미 정죄한 것입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죠. 자기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그러죠.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것은 스스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정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단의 삶은 일어서나 앉으나 말하나 모두 다 죄입니다. 죄는 것은 마귀 종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함이라 했는데 죄를 지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단에 속한 사람은 썩은 감자인 줄 알고 썩은 감자는 안 썩은 감자하고 꼭 속히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은 감자를 성한 감자하고 같이 넣어놓으면
그 진물이 나서 성한 감자에 붙어서 성한 감자가 모조리 썩어가는 것입니다. 썩은 감자는 반드시 옮겨 놓아야 되는 것처럼 이단은 반드시 옮겨 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역장 구역장이십니까? 자기가 맡은 지역과 구역 내에 썩은 감자 같은 이단이 들어오는가 살펴서 빨리 옮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요, 정상적으로 잘 믿는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믿지만은 이단이 더 날뜁니다. 이단이 굉장히 날뛰어요. 보통 가정주부는 얌전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기생들은 온갖 교태를 다 버리고 허리를 비틀고 얼굴에 웃음을 짓고 교태를 부리지 않습니까? 보통 가정주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면 사랑했지 그렇게 그냥 교태를 부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거든. 그건 남자 간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이단 꼭 기생과 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완전히 너무 날뛰고 야단 법석을 하면 그건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평상심을 가져야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면 벌써 퀘션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 재산을 다 내놓으라 그럽니까? 11조를 내면 되지 재산을 다 내놓으라 하면 자기가 자원해서 재산을 다 내놓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성도들의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이혼해버리라. 안 믿는 부인이 있으면 이혼해버리라. 그리고 다시 재결합을 해라. 이것도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으면 이혼하라, 버려라, 가정을 파괴해라. 그거 보면 이단 아닌 것입니까? 어떤 교파에서는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전부 나이 늙은 사람도 부부간에 헤어져 놓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따로 하니까 아들, 딸들이 와서 붙잡고 울고 해도 아랑곳 없이 결혼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 그 이단 아닙니까? 정상적인 것, 중도를 벗어나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것은 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지 삐뚤어지고 그게 취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 선생의 제자 중에 아데마라는 이름은 여기 처음 나오고 마지막 나옵니다. 두기고는 바울 선생의 심부름을 해서 편지를 에베소에도 갖다 주고 그 다음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갖다 주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아데마는 다른 제자인데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디도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지금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섬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이 아데마나 두교를 디도에게 보내니 그들이 오고들랑 너는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 선생이 소아시아의 니고볼리에 있는데 디도를 빨리 그리러 오라 했습니다. 그는 목회하는데 교역자 이동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 아데마나 두기고가 디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디도는 바울에게 와서 바울과 함께 선교 전략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3절요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곳은 이단들이 성한데 그 이단이 뭐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단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여기 율법교사 세나, 세나라는 율법교사 그 다음에 아볼로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웅변을 잘하고 굉장히 구약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으로서
에베소에서도 목회하고 고린도에서도 목회한 분인데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율법을 가지고서 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을 반박해서 이기도록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진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돌보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주의 사업을 하면 올바르게 주의 사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사업을 한 주의 종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뒤를 받들어 줘야 열심히 주의 사업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 사업도 하면서 주의 사업도 하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 만드는데 토요일 날 여러분 성경 펼쳐서 설교 한 편 만드는 것은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 한 편은 보통 열흘은 걸립니다. 제 경험으로 그랬었습니다. 어떤 건 1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 건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내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부글부글 끓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영양분 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 단지에다가 무슨 소뼈딱이, 닭다리, 생선뼈딱이, 전부 뼈딱이만 넣어가지고서 물을 부어서 하루 종일 불에 얹어서 끓이더라고요. 부글부글 끓이니까 그 뼈딱이에서 모든 국물이 새어나와서 찐득찐득한 국물이 되면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학교 갔다 오면 손을 비비고 있으면 들어오라 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맛이라 하더라고. 맛이 없어도 구수하기는 구수해요. 할머니가 맛이라 해서 마셨는데 요사이 생각해보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혈관을 막히게 하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요사이 소 뼈딱이 고아가지고 써먹으면서 좋다고 훌훌 마시는 사람 보면 물론 양분도 되겠지만 완전히 콜레스테롤 덩어리여서 혈관을 막혀서 심혈관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옛날 부자들 소백딱이 고아가지고서 보약이라고 아침 점심 저녁 마시고 난 다음에 바지 입고 손을 넣고 얼굴이 벌써 돌아다니다가 픽 쓰러져가지고서 그만 중풍이 걸려서 이렇게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밖에 영양분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끓이는 것처럼 설교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속에서 끓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뭐를 끓입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재료를 보고 그렇게 끓이려니까 정신을 집중해야지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시간을 들여서 완전한 설교 한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를 쉽게 만들어서 쉽게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맹물입니다. 맹물에 자갯돌 삶은 같이 아무것도 맛이 없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불굴 끓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해가면서 목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젊을 때 일해가면서 목회해봤는데 근성적인 목회를 했지요. 정말 목회라는 것은 책임이 있고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부족함이 없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하고 있으면 목회가 잘 안 되지요. 내가 보기에는 목회하는 목사나 사모님은 애들도 적게 낳아야 돼요. 다섯이나 여섯이나 놓으면 애들 수능 공부시키고 애들 뒤를 돌봐주기 위해서 정신이 없으면 목회도 잘 못해요. 바울 선생까지 홀몸으로 다니면 목회가 더 쉬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해서 목회하게 하는 사람도 있으나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고 환경이 되어야 올바르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의 열매란 뭡니까? 신앙생활에 눈에 나타난 열매는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으면 안 되지 않아요. 교회 와서 가장 시끄러운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간섭 많이 하는 사람은 대개 십일조 안 내고 열심히 기도하거나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사람은 열매가 무거워서 날뛰지 못해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는 것입니다. 여기 열매 중에 하나가 주의 종들을 잘 받들어주는 것이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교회에 필요한 것,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는 이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면 물질적으로 준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령한 은혜만 받고 물질적으로는 주의 종은 헐벗고 굶주리고 빈손 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은 주의 종은 예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나를 영접하면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영접한다. 이 소자 중에 한 사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줘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건 우리가 대접할 필요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면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허술하게 대접하면 예수님을 허술하게 대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자기 이름과 자기 권위로서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위로서 목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자로서 맞아들여야 되고 주의 종은 또 항상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벳바기에서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갔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가니 모든 사람이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그 나귀 밑에 옷을 벗어서 깔고 감람나무를 꺾어서 그 잎사귀를 깔고 했습니다. 나귀가 가만히 생각하니 야, 이 기가 막힌 일이구나. 이 사람들이 전부 나를 보고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옷을 벗어서 깔고 하니 내가 영웅이 됐구나. 대단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에서 턱 내리고 나니까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어요. 내 멋대로 가라.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나귀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하는데 자기가 환영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것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나귀를 박수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피하고 난 다음에 차를 타러 나오면 우리 성도들이 안 돌아가고 서서 막 박수를 치고 건강하라고 축복을 하고 환영을 하는데 제가 늘 아는 것은 오해하지 마라. 너 속에 있는 예수님 보고 하는 것이 너 보고 하는 건 아니다. 네가 오해해서 아 내가 인기가 좋구나 내가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다. 예수님 떠나면 너는 진흙에 불과하다. 한쪽의 진흙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나귀를 보고 박수를 치는 것이지 너 보고 하는 것이다. 언제나 저는 나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님들도 우리 지역장님 우리 구역장님께는 아 내가 잘났구나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 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구역원이나 지역원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잘 대접하고 잘 돌봐주어서 그들을 평안하게 주의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14절요 아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있을지어다. 이 바울 서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디도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이 문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문안인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로 문안하지 않습니까? 서로 친밀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뚝뚝하면 안 되지요. 언제나 우리가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라파나 미국에 가면은 또 끌어안지요. 우리
동양에서는 끌어안지 않고 악수는 하지만은 끌어안지요. 중동에 가면은 입을 맞추기 때문에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아주 양고기를 먹어서 노른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입을 쫙쫙 맞춥니다.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침을 뱉을 수도 없고 아주 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난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정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친밀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많이 만나서 서로 무난을 많이 하면 서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도 한 가지예요. 자식이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매일같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으면 부모하고 굉장히 가차워져요. 그러나 고통스러울 때나 전화할까 좋을 때는 전화 한 통도 안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한 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같이 살을 비벼가면서 사는데 무슨 무난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 잘 잤어? 잘 주무셨어요? 편안했어요? 아유, 금식 같이 자고 있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그래도 무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랑과 정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를 잘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더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인사를 늘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무난을 많이 하십시오. 서로 무난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로서 무난하면 어려운 고난에 처한 사람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와서 무난해주고 격려해주면 슬픔과 괴로움이 많이 덜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쁠 때 혼자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같이 기뻐하면 굉장히 기쁨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면 자연히 시간이 나면 그곳에 좋은 경치도 구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경치를 구경하면 재미가 없어요. 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와서 우리 부모나 처자를 데리고 와서 구경했으면 얼마나 좋겠노. 또 맛있는 음식을 모두 내 혼자 먹으면 별 맛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이면 얼마나 좋겠노. 좋은 일은 나누면 더욱 좋고 나쁘고 슬픈 일은 나누면 더욱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혼자 못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서로서로 좋은 일도 나누어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 더 사랑이 많아지고 행복을 나누면 더 크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와서 사랑과 행복 나눈다는 게 거창스럽게 단체를 만들어서 큰 일을 벌릴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간단히 사랑과 행복 나누는 것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의 사랑과 행복을 부인하고 애들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지 말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내가 기쁘면 기쁨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또 아내가 자기의 사랑을 남편에게 나누고 자식에게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쁘고 늘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서로 자꾸 나누면 자꾸 많아지거든요. 자식도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하고 꼭 나누고 하면 행복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고급 관리가 하는 말이 자기 월급이 오르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 월급이 올랐습니다고 연락하면 어머니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네가 월급이 올랐다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내가 좋아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관리가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어머니가 그 말하는 바람에 기쁨이 더 넘쳤는데 나중에 통곡하는 것이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는 월급 올랐다고 보고할 데가 없다랍니다. 그렇게 월급 올랐다고 해서 보고하여서 좋아하고 기뻐할 뿐이 없어서 월급이 올라도 아무런 재미도 없고 시트름하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행복을 나누면 행복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들 간에 바로 내 이웃에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더 못 살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사람을 가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거창스럽게 도우란 말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서 협조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 신문에 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남과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때 모든 사회가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귀족교회가 돼가지고서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부흥회하고 우리끼리만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를 등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끼리만 놀고 너희끼리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교회를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 새해한 기름띠 거두기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도 나가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나가서 사회와 어민들을 위해서 돌을 닦고 추운데 기름기를 제하고 나니까 온 사회가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고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은 무엇하고 살 것이냐? 삶의 목표를 여러분 정해야하는데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거창스러운 부자,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잘났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거지라도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오사카에 거지 부부가 교회에 나오는 거 보았는데 지금도 눈에 환해요. 부인은 이가 덜렁덜렁 한 몇 개가 말할 때마다 이가 떨어지려고 덜렁덜렁덜렁 해요. 치과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극히 부부간에 행복하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둘이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 다리 밑으로 가요. 그래 내가 하리 물었었습니다. 그 부인 보고, 아니 행복합니까? 참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내 혼자 있는 것보다 행복하지요. 다리 밑에 살아도 우리 남편이 와서 둘이가 꼭 끼안고 잠을 자면 몸이 온기가 있어 따뜻하고 좋고요. 그 다음엔 내가 아침 저녁 점심은 우리 남편이 밖에 가서 빌어먹어서 빌어가지고 오면 같이 나누어 먹으니까 참 좋고요. 또 강에 가서 남편이 고기를 낚아오면은 내가 고기를 볶고 찢어서 같이 먹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같이 있고 우리 남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람도 안 피우니까 좋고요. 거지 팔자 무슨 바람을 피웁니까? 말 들어보고 내가 놀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삶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굉장한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미워하고 갈라질 것인데 거지 부부가 되어서도 꼭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여생의 목표는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자. 좋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나쁜 사람에게 가서도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자. 사랑과 행복의 씨를 심어놓으면 언제고 꽃이 활짝 피고 우리에게 향기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무난하고 편지 써주는 것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너도 서로 무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새해 만나서 복받으시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적인 인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인사는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것이 모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속에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성령 충만도 포함되어 있고 은혜 속에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축복도 포함되어 있고 천당도 은혜로 가지,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복에는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은혜의 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 영광으로 충만한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국 없이 맨밥 먹는 게 망가진 것입니다. 맨밥 먹으면 여러분 입에서 잘 안 넘어가지 않아요. 나는 국을 끓여놓고 맨밥을 국에다가 말아가지고 먹으면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몇 숟가락을 먹을 수 있어요. 맨밥만 떼먹으면 맛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은 맨밥과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우리가 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온 전신이 다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몸도 부드러워지고 생활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율법주의자는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딱딱해져가지고서 잘 부딪히고 잘 싸우고 다투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나 은혜는 온유하게 되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과 마른 사람은 만나보면 알아요.
벌써 얼굴에 빛이 나고 웃음이 꽉 들어차고 모든 은혜 심사 행동이 부드럽고 따뜻하면 아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딱딱하게 서가지고서 아주 굳은 표정을 하고 남의 비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아래로 훑어보고 그렇게 하면 아 은혜 못 받은 신자구나.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굳은 사람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은혜가 특별히 많을 때도 있고 은혜가 적을 때도 있는데 은혜가 많을 때는 설교를 할 때 말씀이 부드럽게 나와요. 부드럽게 나오는데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딱딱해져서 아예 목이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고 고통을 당해요. 은혜가 있으면 몸도 부들부들하고 만져도 부들부들하고 무슨 특별히 크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온몸이 거칠거칠해지고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은혜롭게 죽었는지 뻣뻣하게 죽었는지 시체를 보면 대환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체 안 봤지만 나는 시체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개척할 때는 많은 초상을 저와 처자실 목사님이 쳤기 때문에 남자는 내가 염을 하고 여자는 최 목사님이 염을 하고 그때는 뭐 염해주는 것도 없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병풍 쳐놓고 들어가서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는데 보면 희한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사람은 마음에 긴장을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보들보들해요. 옷을 입히려 해도 이래 제끼하면 착 제끼고 펴약하면 펴고 다리도 그냥 들어서 바지를 입히고 한대. 은혜가 없이 뻣뻣하게 죽은 사람은 딱 굳어져가지고서 아무리 땡겨도 안 들어요. 그럼 무릎을 가지고 뼈를 꺾어야 되는 거죠. 뚝뚝 소리가 나도록 꺾어야 옷을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아 천국 가는 사람은 벌써 남은 그가 살던 집인 육체도 다르구나. 은혜를 받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 즐거워하면서 천당 간 사람은 몸이 나긋나긋하고 마귀가 와서 하는데 그게 끌려간 사람은 긴장을 하고 이럴까 깨물었기 때문에 몸이 굳어져 있구나. 그래서 되게 염을 하고 나오면 아 천당 갔다 안 갔다는 것을 환경적으로도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들부들한 사람은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천당 갔지요? 갖고 말고요.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뻣뻣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당 갔지요? 갔겠지요? 안 갔단 말은 하면 안 되겠고 그냥 갔겠지요? 그러면 틀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운 남편이 되고 부드러운 아내가 되고 부드러운 자녀가 되고 부드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집에서 개가 한다 그러셨습니다. 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개가 와서 달라들면 탁 발로 차버리고 깽깽 하고 하는데 은혜 받고 오면 개를 뛰더라도 개를 안고 쓰다듬어 준다는 것입니다. 개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지 안다니까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언제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있으면 부드럽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있으면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법을 세우기 때문에 뻣뻣한 것처럼 여러분은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